건강보험소에 각 보험소에 하나님은 뭐 그렇다 치고 그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주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마가, 마태, 누가에 있어서 우리가 저번에 탄생 이야기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족보도 봤지만은 그 각 보험소들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어떤 특징도 좀 있거든요. 예, 혹시 여러분들이 그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 다음에 누가복음 예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뭐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 그 다음에 마태가 28장, 누가가 24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어떤 예수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일단 마태랑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그게 좀 우리가 그 중요한데 일단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우선성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공간복음 연구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좀 더 예수 인간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후대로 갈수록 좀 더 예수 신적인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서 예수는 굉장히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서에서 예수의 고난을 이렇게 숨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인자가 이제 고난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순환 이제부터 순환 이야기 예수님 순환 이야기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사복음서에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마가복음서 예수는 이제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고난을 받는가?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을 받을까? 아니 뭐 그냥 생각 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기. 우리의 죄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거부하게 된 이유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막 복음 사역을 하실 때는 이제 군중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 그건 이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아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되고 이제 뭐 장로들과 이게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뭐 일단 베드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제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고난 받는 메시아상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이사야 53장을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사도행전 기자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제 빌립이 만나잖아요.
레드페인 내시가 이제 마차를 타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 그러니까 빌립이 다가와서 네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느냐 했더니 모르겠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쭉 설명을 해주면서 그게 이제 예수님이었던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기자 그리고 초대교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구약학자들은 이제 우리가 역사의 표현을 보고 구약학자들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그 내용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지만 유대인들도 그 우리가 시편을 읽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읽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읽는데 예. 아, 우리 저기 뭐야? 강의 노트 말이죠? 강의 노트 안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을 비롯한 만 구약성서는 우리가 사실은 유대교의 경전하고 우리가 공유 똑같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순서는 다르지만 이제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석하는 것을 해석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일반 역사 비평 공부한 구약학자들도 이사야 53장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이게 이제 이사야가 뭐 예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이런 식으로 이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냥 역사의 표현을 공부한 학자들은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그럼 고난받는 종이 뭐냐? 바로 그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소위 이제 독립운동가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고난받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기독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한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은 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항상 기다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나요? 그러니까 일단 메시아란 말이 여러분 이사야 4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봤나 모르겠는데. 이사야 45장 1절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네. 누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보리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예, 여기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히브리어를 배우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이 고레스가 이제 사이루스죠. 이제 페르시아의 그 왕인데 왕이 왜냐면 이제 그 바벨론을 이제 격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귀환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또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이게 주룩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레스, 그러니까 키루스죠. 여러분 키루스, 그 사이루스라 그러는데 키루스가 바로 메시아인 거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왜냐하면 구원했거든요. 자기들 포로기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성전도 짓게 해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의 메시아는 그런 거예요. 이제 다윗과 같아. 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윗 솔로몬, 특히 다윗 솔로몬 때 가장 영토가 크잖아요. 그리고 가장 영화로운 때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메시아 하면 사람들이 어떤 워리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군, 어떤 자기를 해방시키거나 군사적인 어떤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로 이제 그 전승이 계속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아 대망이라는 게 특별히 이제 그 로마의 어떤 그 식민지를 잇는 백성들에게는 아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와서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 고난받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 승리자의 모습이죠, 그죠? 승리자고 뭔가 자기를 해방시키 이런 모습.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열광을 했어요. 막 따라다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아 사실 나는 말이야. 나는 이제 뭐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바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한 편은 우편에 한 사람은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이제 예수님 생각하는 이제 그리스도 이제 뭐 메시아를 이제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죠. 예.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 그 뜻은 이제 구원자, 해방자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명씩 이거 아닌데 이런다가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가룟 유다가 그걸 정확히 파악했다고 봐요. 가룟 유다는 아 정말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구나. 정말 고난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현실 파악을 너무나 잘해서 사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다 이제 꿈에 들떠 있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어떤 그 예수의 체포와 고난과 이런 걸 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정말. 그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성전 지난번에 했던 성전 사건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아, 이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두고 한 말이다 이런 식의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자체는 이제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죠?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헬라어로, 히오스 투테오예요. 이게 뭐, 오, 히오스.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복음서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 로마 세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누구에게? 제우스의 아들들이.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제우스란 말을 이제 호가 붙으면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우리 영어로 가시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이 테우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그냥 신이에요, 신. 그래서 뭐 히오스 투 테우스 또는 히오스 투 제우스. 그럼 뭐냐면 이제. 제우스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 로마 문헌을 보면은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이제 기독교 생각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테우스란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해요? 한글로 하나님으로 하죠, 그죠? 근데 우리 초창기는 하눌림으로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느님으로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 떼우스라는 개념이 더 가까운 건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하느님이라는 말이 더 가까워요. 사실은 그 옛날에는 우리 그 중국 중국에서는 이 떼우스를 천주로 이렇게 번역해요. 천주, 그렇죠? 천주.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주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근데 이 테오스란 말을,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이미 예수님 오신 몇 백 년부터 이 휘오스토 테오란 말이 누구에게 많이 사용되냐면 바로 제우스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아시겠지만 그 인간의 여자들하고 이제 사랑을 나눠서 이제 그 자녀들 많이 낳거든요. 그런 물론 이제 헤라하고도 자녀를 낳지만은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냐면은 아버지 제우스에도 신적인 특징하고 어머니 인간 어머니 인간 특징 동시에 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잘 아는 뭐 헤라클레스, 디오니소스, 벨라폰의 뭐 아스클레피온 뭐 이런 그런 그리스 로마 오디세우스도 마찬가지죠. 다 어떤 신적인 어떤 아버지와 인간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영웅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책에서 그 얘기를 좀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뭘 떠올렸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아 이거는 정말 영웅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우스의 아들들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왜 이제 복음서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물론 이제 그리스도란 말도 쓰고 메시아라는 말도 쓰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딱 보시면 그 첫 시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딱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다른 사람들은 아 왜냐면 이제 제우스가 하나님 제우스로 설명됐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테오스란 말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죠, 그죠? 하나님 또는 하느님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 로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막 기적도 행하죠. 막 뭐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뭐 바다도 건너고 여러 가지 기적. 그러다 반면에 또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뭐 그 고난이라던가 디오니소스의 고난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다음에 아킬레스도 그렇고 굉장히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스틴 마처라고 여러분 이제 순교자 마처가 그 저스틴이 무슨 그 황제에게 그 아폴로지 그 변증법을 얘기 변증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황제요 당신은 디오니소스나 벨라포네나 아니면 그리스도마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 부활한 걸 믿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한 걸 믿지 못하십니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듣는 이제 헬라 특히 마가복음 이제 그리스 로마 이제 그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많이를 위해 쓰여 복음서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나 이제 명백한 거예요. 왜냐면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유대적 배경에서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계속 제자들이 내가 고난받아야 된다는 건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베드로까지 뭐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예수님을 꾸짖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도 그렇고, 이제 요한도 그렇고, 누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을 쓸 때는 그리스도 로마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학교 출신 중에서 그 박신 이계절 선교사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분이 가보지 않는 길 그다음에 인도에서 자전거 함께 타기 인도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계절이라고 치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 다 있어요. 제가 다 정말 쓴 이계절 또는 이바다라고 돼 있는데 필명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필명을 쓰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학교 신학부를 졸업하고 인도에서 한 뭐 15년인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뭐 가보지 않는 길, 뭐 인도에서 자전거 함께 타기,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인도에 가서 책한열몇 권을 이제 쓰고 또 번역도 했어요. 인도에서는 이제 박디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를 갖다 박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성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 이제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적어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이제 좀 하층민들이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 안된 이유가 너무 문화 선교를 못한다는 거야. 인도인들이 믿을 수 있게끔 이렇게 변형시켜서 뭐 신명도 마찬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서구 어떤 언어로서 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천주교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첨부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독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걸 번역하지 않고 그냥 떼오스라고 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죠. 도대체 떼오스가 뭐냐? 그러나 그렇다 우리나라 언어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고난받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좀 그리스 로마였던 배경과 이걸 가지고서 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